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스리서치의 김민진입니다. 예약 아침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또 들어오셔서 이제 오늘 리포트는 뭐였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신데, 저희 이제 리포트를 말씀드리는 시간은 사실 이제 화요일 목요일 이틀로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또 제가 진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지만은 뭐 채팅창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좀 나왔었던 리포트, 특히 이제 오늘 어떠한 리포트가 있었는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참고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 또 곰차장에게 물어보세요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9시 4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지 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간단하게 인사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키스 리서치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같은 경우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저희 투자전략부 이소윤 수석연구원과 함께 이 시간 출발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서가 바뀌셨어요. 네, 저희 그죠? 부서가 또 바뀌었네요. 네, 어디 가셔도 또 베트남 얘기는 또 잘 전달해주기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예, 베트남 증시 어떻게 보면 이제 예전에는 또 저희 회사가 이제 베트남의 선구자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열심히 봤었어요. 특히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딱 입사했을 때 베트남 펀드를 하필이면 회사에서 출시를 해서 아, 몇 년도 입사하셨어요? 제가 06년 입사해서 07년, 08년 막 이때 막 옆에 차장님들이 베트남 고객들 모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베트남 펀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부동산 펀드부터 해서 참 아픔이 많았었던 펀드들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입구진했는데 베트남 증시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 네.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때 들어가셨던 지수 수준에 지금 왔습니다. 그쵸? 네. 하여튼 뭐 우리 뭐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베트남도 이제 막 회복을 하고 신고가를 노리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도 어제 차트를 봤는데 베트남 지수 차트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했는지 잘 안 봤던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베트남이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코로나19의 네. 영향력은 정말 적은 건지 한번 네. 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흐름인가요? 다들 좀 베트남 까먹고 있는 사이에 그죠. 다들 올라왔는데 네. 우선 뭐 작년 한 해부터 좀 돌아보자면, 작년에 베트남은 뭐 언론 보도도 많이 됐다시피 네. 코로나에 이미 통제를 했고요. 성공적으로 통제를 했고 지역사회 확진자도 거의 지금 뭐 또 안 나오고 있고요. 지금 4분기 성장률까지 지금 이제 속보치로 나왔는데 4개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해서 작년 연간 성장률로 2.9% 성장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에 다들 역성장 걱정하는데 이 정도면은 좀 양호한 성적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중국 공장 한번 문 닫고 멕시코 공장 문 닫고 이러다 보니까 네. 베트남에서 공장을 돌리면서 아 이제 공장 한 군데만 두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베트남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트남도 한국이나 뭐 미국이나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는데요. 네. 외국인은 일단 환 리스크 때문에 뭐 매도를 하고 있지만 네. 베트남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저금리, 뭐 얘네 기준금리가 4%대지만 그렇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고속성장을 하는 국가인데 이런 금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아, 우리도 주식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굉장히 많이 유입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지수 레벨이 900에서 950포인트 정도였는데 네. 이거를 이미 11월 중에 회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베트남의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게 이제 차장님께서 주식 투자를 하셨던 2006년에서 7년 그렇죠. 그다음에 2018년에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장중에 1200을 한번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세 번째로 사상 최고치의 지수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말씀 주셨듯이 베트남이 사상 최고치에 또 근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고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베트남의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과연 베트남의 상승 주체는 누구였는지와 함께 코로나19가 정말 잘 통제가 되고 있고 다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 베트남 아예 그
외국 항공편을 전 세계 외에는 받지 않고 있거든요. 받지 네. 않고 있고 네. 지금 지역사회 내 확산이 지금 두 번 정도 나왔던 이유가 한 네. 번은 밀입국자였고 아. 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항공기 승무원이 이제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아. 외부로 나갔다가 네. 이제 지인을 만나서 거기서 한 번 한 뭐 20명 정도가 이제 뭐 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일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네. 얘는 또 공산국가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좀 컨트롤이 다른 국가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는 뭐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얘네는 워낙 오토바이 매연이 심해서 그렇죠. 마스크를 평소에도 끼고 다니긴 해요. 아. 네,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네. 매연이 심하다 보니까 항상 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일상화됐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거부도 별로 없고 정부 통제도 잘 따르는 편이어서 조금 다른 국가들보다는 수월하게 잡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동학개미운동이 증시를 지켰다라는 네. 부분인데 최근 뭐 수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달에는 그래도 좀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거기에 이제 연초 같은 경우도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냥 개인들만 매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머징 쪽 자금 유입과 함께 베트남도 좀 해외 쪽 자금이 유입이 된 상황인가요? 11월에 이제 자금이 들어온 거는 달러화 지수가 이제 하향 완정이 네,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 베트남뿐만 아니라 네. 웬만한 이머징 국가들이 다 들어왔어요. 신흥통화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네. 달러 이제 약세고 바이든 당선됐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처럼 더 이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11월, 12월까지는 거의 모든 이머징 국가들이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섰었는데 네. 베트남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1월 들어서는 이제 백신 랠리도 끝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달러화 지수가 더 이제 속도가 완연하게 이제 좀 달러 약세 속도가 조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지수가 다들 랠리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일단 차익 실현 한 번만 하고 보자라는 상황에서 12월에는 이제 약간의 순 매도 아니면은 비슷한 예, 수준 예. 이렇게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11월엔 순매수였지만 12월엔 순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지금 근데 계속 지수를 끌고 있는 건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네, 결국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우위는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은 결국 이제 그래도 베트남이 대박 났다. 뭐 이런 내용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항상 저희가 탈중국화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쪽의 성장은 좀 더딘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번 뭐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베트남의 성장률이 좀 가속화될 수 있을 만한 기대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지 어떠한 흐름인가요? 우선 뭐 이제 우스갯소리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고래 싸움에 대박난 새우는 베트남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새우 등이 터져야 되는데 대박이 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예전에 이제 TPP 기억하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CPTPP라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TPP가 타결이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보는 국가가 이제 중 하나가 이제 미국 일본과 베트남이다라고 해서 베트남이 좀 각광을 받았어요. 네, 오바마 대통령 재직 당시에.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이거를 탈퇴를 선언을 했고 그냥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끼리 CPTPP를 지금 체결을 해서 발효를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예. 바이든이 이제 유세 기간에 내가 당선이 된다면 이걸 부활시키겠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다시 만약에 미국이 들어온다면 지금 베트남은 웬만한 주요 수출국이랑 대부분 다 무역협정이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작년 여름에 EU와의 무역협정도 지금 체결이 됐고요. 예. 그렇게 된다면 지금 동남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만큼 다양한 FTA를 네트워크를 지금 구축해 놓은 국가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관세를 고려한다면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다른 국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궁금한 부분은 사실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일본이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과 함께 삼성에 딸린 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 두 국가 말고 정말 베트남 쪽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다른 국가들도 많이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그냥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궁금한데요. 한국이 안 들어온 지는 꽤 됐고요. 한국이 예, 그러니까 FDI 이미 하고 나서 네, 예. FDI를 이제 국가별로 이제 네. 자금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1위 국가는 범중화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만과 중국 쪽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특히 이미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베트남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대만 쪽에서 IT 조립하는 쪽이 많이 넘어와 있고 아무래도 중국이 미국이랑 싸우면서 관세를 얻어맞다 보니까 상표갈이라도 하기 위해서 중국 쪽 생산 업체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는 범중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뭐 투자에 대한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베트남 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생산 기지화를 통해서 예전에 중국의 성장 전철을 좀 밟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2021년도에 베트남의 경제 흐름은 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지 어떤 흐름을 좀 예상하고 계신가요? 우선은 뭐 항상 뭐 베트남의 큰 성장 스토리이긴 하지만 네. 외국인 직접 투자 계속 유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제조업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장 스토리는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 2020년에 다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뭐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FDI가 285억 달러 정도 들어왔었고요. 그다음 다음에 보시면은 이게 뭐 시계열 데이터는 없지만 주요 공장의 입주율도 2019년 말 대비 2020년 7월 한창 코로나 심할 때여도 되게 입주율이 다 상승을 했거든요. 네.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도 좋은 공단은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산업생산이나 수출 증가율이 좀 반등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용 쪽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내수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내수 쪽에서 상품 쪽은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을 다 회복을 했는데 식음료 서비스라든지 관광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인 관광객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예. 그 부분은 약간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좀 보편화되는 2021년에나 네.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2021 말쯤에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러한 전망들을 토대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연간으로 7.9%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흥 아시아 국가들 네. 중에서 작년 올해 2개년 연속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국가는 베트남과 중국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거의 뭐 8% 가까운 GDP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또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 베트남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지수가 얘기했던 역사적인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한 흐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올해 지수는 제가 이제 작년 연간 전망을 쓸 때만 해도 백신이 없었거든요. 네, 예. 연간 전망 쓸 때도 백신이 없었는데 이제 백신이 이제 진짜 접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수를 약간 좀 밴드를 상향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950에서 1300 정도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 지금 당장 이번 달 말부터 전당대회가 열리거든요. 예, 예. 그동안 전당대회를 앞두고 아무래도 지도층 교체 때 때문에 좀 정책 추진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진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국경 민영화도 다시 한번 가속화 될 거고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에는 모두들 이제 달러 약세 기조로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예. 외국인 투자 자금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 또한 MSCI에서 리밸런싱을 하면서 예. 프론티어 쪽 자금이 또 기계적으로 반영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기업법이랑 투자법 개정한 시행령이 올해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한다면은 외국인 이제 한도가 다 찬 기업들을 투자할 수 있는 우회 수단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또 외국인 수급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이런 경기 회복 속도가 워낙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EPS 반등이 좀 빨리 올라오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슈로 좀 적어놓으신 부분이 MSCI 이머징 쪽에 다가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쿠웨이트가 이제 이머징에 편입됐고 이에 따라 프론티어 마켓 쪽에 베트남이 비중이 1위였다, 1위가 됐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쿠웨이트가 베트남보다 더 큰지 몰랐어요 저는. 네. 베트남이 이렇게 EM 쪽 지수로 또 편입될 가능성,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한 기대 요인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거래량, 네. 뭐 거래 대금, 그다음 시가총액 이런 정량적인 지표에서는 베트남은 이미 EM 기준에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크게 얘기하자면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자, 내국인 사이에 불평등이 네.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제도나 법규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18년 평가랑 2020년 평가를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뭐 개선돼서 삭제된 항목도 있고 다 좀 이제 권고 사항이 줄어든 항목도 있는데요. 대부분 다 이제 뭐 외국인에 대한 증시 접근성을 네. 재고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베트남이 결국에는 지금 프론티어 내에서 1위 국가인데 EM으로 나중에 편입되는 워치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렇죠. 워치리스트에서 나중에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프론티어 국가들 중에서는. 네. 그렇다면 나중에 EM의 본인들도 이제 들어가는 걸 원한다면은 이런 부분을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네. 고쳐나가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EM에 막상 들어간 것보다는 들어가기 직전에 상대 강도가 항상 더 좋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왜냐하면 EM에 막상 들어가면 중국 A도 그렇죠. 있고 비중이 또 네, 떨어지게 되고 한국 있고 다 있다 보니까 네. 비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들어가기 직전, 그러니까 딱 워치리스트에 들어가서 EM으로 편입될 직전에 좀 투자를 하면은 이런 부분에 이슈를 갖고 투자를 했을 때 가장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베트남 시장 흐름들 살펴봤어요. 제가 채팅창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전지현 씨 출연하신 거 아니냐고. 네. 예. 얼굴을 잘 안 보여도 되나 보네. 아니 왜 부인은 안 하시고 왜?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잘 안 보여서 그런 것 같다고요. 잘 안 보여서. 네. 멀리서 이렇게 찍어서 그러신 것 같다고 이제 또 굉장히 겸손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또 이소연 수석 나오실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좀 들어와 주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베트남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신고가에 접어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는 증시의 흐름입니다.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해주신 저희 이소연 수석 연구원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 키스 리서치 시간 마쳤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키스 리서치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 아쉽게도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전환이 됐어요. 예,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0.15%, 코스닥 같은 경우도 0.4% 정도로 하락폭을 좀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라는 이슈,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부담,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수급적인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 시장 흐름이지만은 이 코너 보시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또 대략 한 달간의 휴식기를 거치고 다시 시작합니다. 곰차영의 물어보살 시즌2로 여러분들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